지금 시간이 새벽 2시 50분입니다. 제가 왔을 때 해무가 있었고 9시 넘어도 해무가 또 없었는데 지금 시각에 다시 해무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이 정도 해무가 끼어 있으면은 아마도 내일 런칭하는데 통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운돌 새벽 2시 50분의 모습입니다. 어운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내일 간조가 10시, 서해안 쪽이 10시에서 10시 반이거든요. 아무래도 날이 뜨거워가지고 11시 전에는 나오는 게 좋거든요. 새벽에 치고. 그런데 나올 시간이 간조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운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운돌에 바람이 몰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차에서도 전부들 주무시는데 시동은 전부 켜져 있습니다. 요즘 잡으셨어요? 뭐야 그랬어? 아, 놀래미 새끼네. 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부입니다. 오늘 5시 한 반쯤이 일출인데 5시쯤에 나가볼까 싶어서 일찍 서둘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4시에 일어나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다른 분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다 그렇게 일찍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생각했던 것처럼 해무가 문제입니다. 지금 해무가 잔뜩 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비는 다 했는데 지금 한 5시 반 되지 않았나 싶은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배경이 하얗습니다. 요 바로 앞에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익스트림 밸리 로렌스 9인치인 것 같아. 이건 몇 마리 여기야? 한 3마력이 되나? 엄청 크네. 헤드가 24V형이네. 3마력 되나? 3마력 되는 것 같아. 같이 오신 분 같아요. 스펙이 세팅이 거의 비슷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심리포에서 자주 보던 익스트림에 이거 손에게 달고 다니는 친구.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예요? 글쎄요. 저 어운돌 지금 거의 한 2년? 2년? 나도 어운돌 올해 두 번째인가 밖에 안 돼. 2년인가 3년 넘은 것 같아요. 뭐해? 뭐 만난 거 먹어? 일반 거울다리 다른 면에서 앉으면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나 하나 해줘 있으면. 이게 새로 나온 벨리인가? 이 색이요? 자주색이? 이게 자주 나 이게 새로 나온 벨리의 색이 이 색이? 네? 네. 어제 밤에는 못 알아봤어요. 야, 안개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하나, 둘, 셋. 무전기. 예, 네, 여기 있어요. 아, 얘기해 보세요. 만들리는 것 같은데. 전부들 나가려고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들 오셨네.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저도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물 위에서 뵐게요. 오이, 미끄러워, 씨. 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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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이, 미끄러워. 여기서 미끄러지면 그냥 팬티까지 다 젖는다 이제. 헐. 소리. 야, 너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 해무가 있으니까 먼 바다로 가지 말고 왼쪽에 연안이 보이거든요. 연안을 보이는 선에서 연안을 타고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방향을 안 잊어버린다고. 자, 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영상도 보면 텀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장마로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기상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그랬고 뭐 비 안 오는 날이 하루 일주일에 있을까 말까 했고 그나마 또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바람 불고 그래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오늘 날이 좋은데 또 워낙 덥잖아요. 더운 시간을 피해서 아침에 일찍 띄워서 낚시하고 일찍 빠지려고 했는데 해무가 껴가지고 답답합니다.
그냥 간만에 이렇게 물 위에 띄운 것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06시 17분, 5시 띄우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17분이나 지체됐네요. 사리도님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니? 지금 수온이 23.7도, 24도 많이 올랐네. 첫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 베이트피쉬가 겁나게 많네요. 한번 던져볼게요. 베이트피쉬가 너무 많아서 내 몸을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 한번 볼게요. 큰 건지. 물이 안 가네. 물이 안 가네. 0.5밖에 안 가. 여기 그분은 어디 갔어? 사리도님, 여긴 하나배 카피? 사리도님, 여긴 하나배 카피? 해무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안 보이네요, 형님. 그러니까 부지런히 붙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쫓아와야 되는데 딴 거 하다가 이제 놓치는 거지. 주변을 계속 봐야 되는데. 잠깐 딴짓 하다가 형님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광어 포인트거든? 응, 어탄 보면 보이잖아. 좀 더 움직여 봐야겠다. 물이, 야, 이렇게 안 가. 어, 좀만 더 올라가 보게. 지금 나는 거기서 흘려서 타고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물이 거꾸로 흐르잖아. 전화하려고 내려놨는데 뭐가 부러졌는데 이거 우럭인 것 같아. 아 놀래임. 아이고 빠졌어. 전화하려고 잠시 내려놨는데 놀래미가 나왔었습니다. 어디에요? 아, 거기 나와가지고 아까 처음에 낚시하던 하시던 곳 있잖아요. 예. 처음에 아까 저기 들어오시면서. 예. 거기 고층에 있어요, 그냥. 아이, 이럴 때 부지런히 쫓아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오다가. 무전도 안 되고. 아, 들리느냐고. 그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방향은 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해무 끼는 건 위험해요. 해무가 안 껴도 항상 시야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 일이 있으면 도와주지. 무전해도 지금 무전도 안 들리나 봐. 네, 지금 잠이 좀 약하더라고요. 아까 뭐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테니아 입질이라도 받았어? 난 놀래미 하나 걸었다 떨었어. 어이, 아씨, 걸었는데 빠졌어. 테니아, 더 내려가 보자. 반응이 없다. 이동. 서 있으면 더워. 어, 이동하면 시원한데. 입질 받치셨어요? 어? 입질 받치셨어요? 아니, 아까 놀래미 하나 잡은 게 다예요. 연안으로 더 붙어볼까? 붙어보려고요, 한번. 그 연안 이쪽으로 가야지. 거기가 연안이야? 연안으로 더 붙어보자.
여보세요? 너 잘 잡혀? 잘 잡히긴.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놀래미 하나 잡았다가 떨군 게 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개 껴갖고. 해비. 해비. 다은아, 해비 아기 상어 잡으러 왔어. 해비야. 해비. 아기. 아기 상어 잡아 오실대. 다은아, 해비가 아기 상어 잡아 갈게. 네, 네. 아이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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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안녕. 가봐, 가봐요, 해비. 가자. 이야,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좀 멀리 나가보고 싶은데, 해무가 껴갖고 못 나가겠어. 후진 한번 하고 났으니 가이드가 목통 됐습니다. 난 가이드가 지금 아까 후진하고 나더니 목통 돼버렸어 지금. 가이드가요? 가이드가요? 응, 목통 됐어. 꼼짝도 안 해. 잠시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가이드가 목통 됐습니다. 뭐가 걸렸어 뒤에? 가이드에 뭐 걸렸나 봐봐. 꼼짝도 안 해. 배터리가 벌써 없을 리는 없을 건데. 뭐 걸려 있어? 아니요. 걸린 거 없지. 근데 왜 꼼짝도 안 하지? 불 꺼져 있어?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 잠시만요. 그 손잡이로 돌려봐, 돌아. 돌아가요. 손잡이로 돌아? 네. 그럼 얘가 문제네. 응? 손잡이는 돌아? 돌아요, 돌아요. 불도 켜져 있어. 그럼 이게 문제네. 그 아르테스 거 방법이 없어. 이거 더 안 돌지. 씨. 그래서 돌아봤자 의미가 없지. 뭐. 천상 들고서 패들로 가야지 뭐. 가요? 에이, 금방 가. 너 낚시하다 와. 아니, 어떻게요? 응?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실실 나가야지.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걸 들어져서? 네, 들어는 없어요. 예. 그래야지 씨, 저항이라도 안 받지. 아, 켜 놓는다고? 아니야, 너 낚시해. 아니, 형님. 이렇게 하세요. 이거 힘들어요. 그거 언제 가요? 아니, 제 배 좀 잠깐 밀어주세요. 부딪힐 것 같아요. 너 해다 와. 이거 안 돼. 나 실제 짓고 나가면 돼, 놀이삼아. 아이고, 모타가 아까 후진 한번 하고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망가졌나 봐요. 망가져가지고 지금 가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천상 낚시는 더 못 할 것 같고 철수해야 될 것 같아. 패들로 짓고 온 데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하여간 지금이 낚시 제일 힘들 때야. 나도 그래서 하도 낚시를 못 왔잖아. 비 오고 뭐 안 좋고 그래서 낚시를 못 와가지고 가까마까 가까마 한참 망설이다. 에이씨, 바람이나 쉬러 가자 이러고 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어저께. 사실 오늘 고기 잡으려 하는 사람들은 안흥으로 갔어. 안흥이요? 응. 그래서 거기를 갈라 했거든. 거기 농어가 나오니까 거기 갈라 했는데 아 여기서 가까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슬로프가 끊기니까 천상 거기 가면은 한시 넘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가는데 어 내가 한시 넘어서 거기까지 어떻게 있어.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오늘은 해무 때문에 좀 버틸만은 했지. 너 해다가 와. 난 가면 정리 끝나면 내가 전화하고 갈게. 네네. 미안해, 같이 오래 못해서. 형님, 응? 뭐 좀 이상하면 그냥 전화하세요. 알았어. 응. 아, 이번 주행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고장이 났어요, 내게. 서지질 않아, 가이드가.
아유, 저 씨 가이드 세워야지. 아유, 씨 가이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도 계속 돌잖아. 또 같이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그래요. 아, 잠깐 이거 껴야 돼. 바퀴. 아니 엔진인데도 못 쳐서. 아씨 여기 길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데. 저거부터 올릴까? 조금만 올리, 조금만 더 올리고 조금 잡아요. 조금만 올려놓고. 그래서 제로도 하고 GPS. 됐어요. 여기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그랬죠. 빠진다고 저렇게 돼 바퀴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거 봐.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그랬잖아요. 큰일 난다고 여기.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나 이거. 크게 다친다고 여기. 그래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이 신발이 나보다 더 미끄러운가 보다. 하리더님 오늘 처음 조니보트 갖고 런칭 했었습니다. 이거 앞바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저거 보고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오늘 뭐 잡으셨다. 이게 수모 아니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